하루 펼쳐지는 우리 척추 대고려 문화 축제는 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국 정신이 살아있고 우리 민족의 얼을 녹여낸 축제입니다. 이것처럼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련한 없듯이 참 요즘 핫하니 핫한 국악 트롯 여신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뭐 여러분들께서 또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. KBS 아침마당 그리고 전국 탑대 가요쇼 여러 프로그램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. 여러분 힘찬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리님의 무대입니다. 박수 보내주십시오. 들으신 분 계셔요? MBC를 안 들으셨구나.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구나. 그쵸? 비록 저를 기다리신 건 아니겠지만서도 정말요? 저 누군지 아세요? 제가 누구예요? 어머어머어머 이렇게 저를 또 알아봐 주시고 역시 여러분들 보는 눈이 너무 있으시다. 아우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 어디서 봤어요? 뭐라고요? 아, 탑텐 가요쇼에서 보시고 또
송가인 친구! 오케이! 맞췄으니까 자리에 앉으세요. 그럼 또 어디서 보셨어요? 가요 무대에서도 보셨고, 어디요? 화밤에서도 보셨고, 또 6시 내 고향에서도 보신 분들이 계실 테고, 이렇게 방송에 많이 출연을 했는데 아직까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섭섭하고 서운하죠. 예, 오늘 이렇게 저희 만난 것도 인연인데요. 어떻게 TV에서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어때요? 그러고 정말요? 너무 감사합니다. 제가 원래 한 곡만 하고 그냥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예쁘단 소리에 굉장히 약해요. 노래 잘 부른다는 소리보다 예쁘단 소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, 요즘에는요. 네,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곡으로다가 여러분들이 좋아할 법한 곡을 골라서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나시면 나오셔서 춤도 추시고 추임새 많이 해주실 건가요? 여러분들 여기 나오셔도 법에 걸리지 않아요. 법에 걸리지 않으니까요. 나오셔가지고 저를 또 언제 보겠어요? 텔레비에서나 보겠지. 10월달에 또 가요무대 나오니까 꼭 본방사수 해주시고 유튜브에다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하실 거죠? 네,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곡 신사랑곡에 띄워드리겠습니다.
한 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. 너무 아쉬우시죠? 네, 근데 너무 아쉽다고요? 앵콜은 절대 외치시면 안 돼요. 정말이에요. 이건 법에 걸려요. 절대 안 돼요. 왜냐면요, 또 뒤에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. 또 장민호 오빠가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. 너무 보고 싶잖아요. 그렇죠? 그렇기 때문에요, 제가 아쉬운 마음을 달래드리려고 마지막 곡은요, 제가 한번 신명나는 경기민요로다가 준비를 해봤거든요. 또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? 이 대명절에 우리 소리 우리 가락이 빠져서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되시겠죠.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민요 메들리를 준비했으니까요, 힘차게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면서요, 마지막 곡 부르고 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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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
잘한다. 너무 잘한다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너무 잘해. 잘하죠, 그죠? 앵콜입니까? 내년에 꼭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